대박. 와, 이게 카페 뷰라니 진짜. 와, 이야. 맞아, 이 카페 간 것도 이 카페 간 거 한 15초 나왔나? 아, 쑥 지나갔구나. 아, 내가 막 홍콩이라고 여기 어. 지금. 아, 여기 너무 이뻤는데 이 카페. 어? 아, 이거 우리 주문하러 내려갔을 때구나. 야, 저 다리가 뭐야? 저 다리, 저기 엄도 다리야? 저거? 어. 저 부산대교 걸? 저기 부산대교야? 어. 야, 광안대교에서 연결해가지고 부산대교 아까 넘어온 데거든. 이게 아까 네가 얘기한 부산항대교. 부산항대교인데 부산대교가 아니고 같은 거야? 아, 이제 부산대교는 부산항대교 따로 있을 거니까. 몰라 잘. 부산항대교는 또 약간 짧은 거고 부산대교는 긴 거고. 그래? 부산항대교 훨씬 긴데. 야, 한 세 배는 되는데. 훨씬 긴데. 부산항대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혁이 형은 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래, 어쨌든 부산항이랑 부산대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와. 야, 시연아, 이 대교가 뭐야? 이거. 그거 아닌가? 부산 항만 그거. 아, 맞네. 해운대 가는 거. 맞지? 해운대 가는 거. 저기 부산대교라고 그랬거든. 부산대교에? 부산항에서 부산대교 이렇게. 저게 부산항대교. 저거 타고 가면 아마 광안리 해운대로 나갈 거야. 광안대교랑 연결돼. 와. 아, 하도 오래 있어서 맞네. 그래. 와. 어떻게 이렇게 영도가 좋아졌지? 너무 좋은데? 상상 초월이다, 진짜. 네. 쌈디 씨는 옛날에 영도에서 무슨 일을 맞아. 했다고 아, 이건 진짜. 저 약 배달했잖아요. 운반책, 약. 형, 도대체 무슨 약을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약국에 약 조달하는 걸. 아, 그 진짜? 부산. 네. 약국에 약을 조달한다고 해요, 형? 그, 점점.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도 이제 그. 유통이라고 해야 되지? 원래 힙합 하기 전에 운반책으로 한 2년 정도 해야 돼. 야, 너무 딱 맞아 떨어져. 힙합 하기 전에 유통. 그러니까 소화제든 뭐 진통제든 두통약. 뭐 심지어 뭐 박스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들고 막 조달하고 네. 하는 거지. 되게 말이 다 하는구나, 그치, 약을 배달했겠지 누군가가. 그러니까 약국이 있겠지. 저런 거 처음 들어봤어. 나 처음 그때 들어봤어. 당시 시스템 그랬던 거 같아. 뭐 필요한 약들을 항상 이렇게 약국마다 이 부산 전 지역을 돌았어요. 와. 네. 그러니까 영도 굳이 올 일이 없는데 사실. 너무 멀어가지고. 예? 네? 마약왕. 형이 지금 약간 마약왕 지금 써. 형이 지금 80인데 아, 마약왕 같아요. 지금. 마약왕. 안경은 형이 거의 진짜. 그리고 형 참 장난 아니지 이렇게 보면은. 교수님 5kg만 더 갖고 와봐. 안경은 형이 거. 에스코바. 시계도 그 시연이 형은 진짜 비주얼이 범죄와 전쟁. 돈 많이 벌기 전. 저도 그냥 동네 아르바이트 구하길래 그냥 가서 한 건데. 보통 다 그래 시작해. 고마워. 아이고, 최고로 한 3년만 살아보자. 예. 벌써 오해하지 마세요. 알바. 아르바이트. 그때부터 알바를 리스펙했고. 종로에는 사과나